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노란 카라와 보라색 카라를 한달 차로 정식했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. 일단 노란 카라를 화분 두 개에다 심었는데 한 개는 두 개를 심었더니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일단 두 개를 나눴고요. 그래서 총세 개. 노란색 카라는 작년 11월에 산 화분에 꽃이 핀 상태로 샀어요. 근데 얘들이 5월이 돼도 막 저기 아직 시들지 않고 있어가지고 꽃도 보라색은 계속 피고 있었고요. 그런데 옆에 있던 셀럼, 사실은 이 거실에 있던 셀럼에 총체벌을 발견하고 그 베란다로 내쫓아버렸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얘가 옮았어요. 이 칼라 노란색, 그러니까 노란 보라 다 카라들이 다 옮아서 걔를 뽑아서 아직도 더 이렇게 아래에다 영향을, 그러니까 뿌리에다 영향을 줘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그거를 캔에서 저기 소독하고 말려서 냉장고에 저온 처리로 보관했었습니다. 그런데 얘들이 작년에 비해서 사실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. 지금 저희 집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자꾸 찍는데요. 이게 지금 제가 샀던 카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키가 크다는 건 이게 뭐 되게 잘 자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 계속 장마 뭐 이렇게 어둠 흐림 뭐 이것 때문에 애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옥상 정원이나 무슨 1층 정원도 아니고 그래서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남서향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들이 우짤한 것 같아가지고요. 걱정입니다. 그리고 요 앞에 거 이게 보라색 카라인데요. 얘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구멍을 약간 이렇게 좀 나온 것들을 뚫어놓고 갔었거든요. 얘들은 저 노란 카라에 비해서 한달 뒤에 심은 거예요. 근데 얘들이 이제 2주? 심은 지 2주 됐나? 뭐 이런데 이렇게 자라요. 이 보라색 카라는 이제 약간 그래도 햇빛이 좀잘 들어오고 태풍이나 어떤 장마,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된다니까 또 어두울 수도 있지만 지금 듣겠습니다. 이 아이들. 보라색 카라. 얘가 끝까지 더, 얘 꺾어졌죠? 이거 보면.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, 제가. 근데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할 때 보니까, 구근을 심고 두달 정도 물 주지 말래요. 근데 두 달이 아니라 2주일 만에 이게 싹이 나요. 이렇게 튀어나와요. 그러니까 뭐, 쟤는, 노란색 카라는, 물론 쟤는 둘이를 분갈이 하느라고 당시 사실은 8호 화분이 한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에다 나눠 심었던 거고요. 지금은 하나 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매했기 때문에 더 있어서 옮겨 심었어요. 두 개로 나눠줬고요. 이 보라색 카라는 두개 샀기 때문에 각각 두 개의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. 얘네들은 지금 이 정도로 자랐어요. 이거 보라색 카라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진짜 성공은 이게 꽃이 펴야 되잖아요. 꽃이 피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 보라색 카라.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. 카메라 찍으면서 보라색 카라. 감사합니다. 보라색 카라도 잘 자라서 얘들이 꽃이 잘 피기를.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? 지금 옆에 노란색 카라하고 비교해보고 노란색 카라가 전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샀던 거에 비해서 지금 키가 두 배가 넘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햇빛 부족으로 우짤한 것 같아요. 속상한데 꽃은 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기도해야겠죠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노란 카라, 보라색 카라, 이 아이들이 다잘 자라기를, 꽃을 볼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